Afric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E.A. 자, 12월 15일, 오늘 토요일인데요. 아침부터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도 상당히 많이 설쳤고, 뭐, 닥터K가 마음 편하게 좀 자는 적이 잘 없어요. 이게 뭐 일종의 병인 것 같은데, 주말이라고 푹, 10시, 11시까지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계속 깼어요. 그러면서 미국상 좀 체크하고 했는데요.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2.0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26% 하락했고요. 반도체 마이너스 1.43%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마이너스 0.5. 자, 독일은 약간 소폭 하락했고 미국이 제법 폭락에 가깝게 낙폭 컸는데요. 채팅방에 날려드렸던 자료 한번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이 자, 증시 쇼크, 팡, 반도체,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바이오, 자동차 할 것 없이 일제 추락했다. 그죠?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급락했다. 그죠? 미국 셧다운 발생할 수도 있다. 셧다운이란 것은 상하원에서 예산안 부결시킨다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예산안 부결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셧다운 연방정부 기능을 다 수돕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 주말에 셧다운 시켜버리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시에 악영향은 없었다. 그거 그냥 잠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멕시코 국경에 뭐 건설할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잘 안 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셧다운 한 해 만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아니, 그게 뭐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거 뭐 어차피 해설을 해줘야 되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이유 갖다 붙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팡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요 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인데 낙폭이 컸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바이오,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많이 하락했다. 그죠? 자, 컴퓨터, IBM,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패커드 이런 회사들도 빠졌고 소프트웨어 업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3.12%, 어도비, 그죠? 어도비 뭔지 아시죠? PDF입니까? 그거, 그죠? 갑자기 지금 말이 생각 안 나요. 무슨 파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거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7.29% 하락했답니다. 제약주들도 존슨앤존슨이 10.04% 하락했습니다. 자사 브랜드 제품인 베이비 파우더에서 성면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보도가 주가 하락을 가져오게 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 바이오젠, 암젠 등등도 하락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전망 우려로 소매업체들도 하락했는데 코스트코도 분기 영업이익 하락 영향으로 8.59% 추락했답니다. 월마트도 마이너스 1.19. 그래서 자, 이러한 뉴스들 일일이 만약에 저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거든요. 사실 방송 안 하면 저 솔직히 뉴스 안 찾아봐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깨어르다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뭘 기준으로 잡는다? 저는 차트에 집중합니다. 차트에. 이게 뭐 좋아 보이는 차트입니까? 그죠? 좋아 보이는 차트 아니거든요. 뉴스는 하루 지나서 하루 말이 막 바뀌고. 자, 전일도 약간 제가 화가 났던 이유가 있는데, 아니 여기 상황에서는 자,
ECB,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상하지 않고 동결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 상한 바감 사겠다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또 뉴스가? 유로존의 우려로 미국 뭐 폭락하네 마네. 아니,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가지고, 뉴스가 달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대한 신빙성 없어요. 그냥 팩트만 가지고, 그냥 팩트 체크만 합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상했다. 아니면 무슨 발표했다. 그것만 체크하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올 거다 말 거다. 이거는 별로 진짜 관심 없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차트에 집중합니다. 이 차트를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분 있으면 그것이 기초가 잘못된 분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모양 아닙니까? 여기서 벌써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올랐는데 한, 둘, 셋, 3일 동안 그냥 그대로 꽂혀버린다고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안 좋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무슨 이유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미국의 증시가 오를 때는 6, 7일 올랐는데 그냥 3일 만에 내려 꽂히는 거 보니까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일단 생각해 놓고, 거시 경제적으로 뭐가 더안 좋은지 이런 걸 살살살 찾아 들어가 보면 되는 것이지, 왜 빠졌을까? 이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다니까요. 제 기준이에요. 저는 차트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2% 빠졌어요. 안 좋습니다. 자, 중국도 어저께 당연하게 여기 헤딩하는 자리에서 전일은 좋았는데, 그죠? 반등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또 대밀려버리는데 1.5% 같으면 좀 많이 빠진 편이잖아요. 니케이도 많이 빠졌어요. 2%. 아마 선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지표 이런 거 보고 아마 빠진 것 같으니까 뉴스에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유럽 개장하면서 유럽도 별로고 그 영향대로 장중에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알고도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 하나만 남기고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만 하나 남기고 갑니다. 여기서 0.3, 0.7 하락하는 거다 봤다고요, 어저께. 그거 보고 기관 외국인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도 공세 놨다.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일에 억지스러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물량들 이거 손바뀜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손바뀜 동시효과 인근에서 꽉 나온 거거든요. 그 물량들 억지로 해결했던 물량들 사들어왔던 거 그냥 다시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세게 빠지니까 별로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장중에 미리 반응했기 때문에 야간 선물장에서는 별로 안 빠져요. 그죠? 0.15밖에 안 빠진다고요. 거기다 외국인 선물 매수해줬네? 야, 희한하죠? 자, 저것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야간은 쉽게 말하면 보초병 아니겠습니까? 각 팀의 펀드들, 각 팀에서 일부 팀원들이 보초 쓰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보초 쓰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보초 쓰듯이, 서듯이, 너무 극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측 범위를 넘어서면 팀장한테 전화하고 뭐 난리 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여기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면 그냥 자신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 안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포는 낮에 발동할 거기 때문에 낮에 그냥 적당히 토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13년 동안 지켜와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막판에 이렇게 하락하는 더 추가 하락하지 않고 20일, 60일 돌파해낸 거 이거는 일단 바람직합니다. 그죠? 푸시 27억 들어왔죠? 요거 팍 깨지면서 더 가는 것처럼 해놓고 밑으로 조져 올리고 내일 반등시키면 요 27억은 반토막 비슷하게 납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많이 들어 올리면 반토막. 그렇지 않으면 30% 그냥 까져요. 그런 영향도 좀 있다 봅니다. 장 막판에 들어와서 확 들어올립니다. 8,000 계약에서 3,600 계약이니까 한5,000 계약 정도 땡겼어요. 맞습니까? 8,500 계약에서 맞죠? 그죠?
한 5천 계약 땡겼어. 8천 계약 막 패대기를 치다가 땡기면서 그죠? 들어올렸어. 양호입니다.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현물은 외국인도 주구장창 팔았어요. 기관도 많이 팔았고요. 막판에 살짝 들어올립니다. 자, 도대체 어저께 많이 사는 개인들 많이 샀잖아. 1800억이 얼마입니까? 2600억 사는데 뭐하는 사람들인지 제가 진짜 궁금해요. 시장이 그렇게 내려 꼽히는데 사고 싶은가요? 물론 우리도 4개 중에 3개는 차익 실현하고 SK텔레콤은 조금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코스닥도 많이 빠지는데 1900억 샀어요. 1900억 한 번 더 퉁 하고 빠지면 아장나는데요. 그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잠깐 짚어가자면요. 바이오주 핵폭탄 맞았어요. 셀트리온 많이 가지고들 계시죠? 자,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장기라고 여기 안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던졌으면 추가로 10%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내일 추가 하락하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안 던지면 손실 확대돼요. 확대. 이날 던졌으면 10% 지금 세이브 됐다니까요. 손실을.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2천만원 손실 받다 칩시다. 1천만원 더 안 잃는다니까요. 그리고 교체 매매하면 되는데 그것이 자신이 없는지 아니면 손이 안 나간지 몰라도 매도 안 했다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한번 반성해봐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안 좋아요. 기관 외국인 보십시오. 살짝 패대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들고 계십니까? 자, 생각해보십시오. 빠지기가 훨씬 좋아요. 20만 딱 깬다. 이번엔 장난 아닐 것 같아. 느낌에.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고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차장고 1위입니다. 주식 빌려서 공매도 때린 거 1위라고요. 4조. 어저께 뉴스에 보면 4조 7천억 공매도가 때리고 있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판매권, 국내 판매권 셀트리온으로 넘겨가지고 영업 적자 면하게 일부러 한 거 아니냐. 분식회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조사하겠다는데 그게 호재입니까? 그죠?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좋은 모양이에요.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아요. 바이오주 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딱 두 개 있어요. 제 눈에 한미약품하고 이거는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45만원 이거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자꾸 뚫을 것 같아. 뚫을 것 같아. 여기를 뚫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 잘 못 넘어가긴 하는데요. 괜찮아 보여요. 넘어갑니다. 틀렸습니까? 넘어갔다고요. 근데 안 쫓아가요. 눌려주면 관심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또 관심 있는 거 신라젠 정도 관심 있습니다. 전일 좀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 위에 잘 안 깨. 7만 5천원 건만 안 깨고 그 다음에 여기 83,000원 여기 강하게 돌파하고 9만원 가고 눌려주면 85,000원 3,000원권에 매수할 생각 있어요. 별로 안 밀려요. 여기서 전일도 아침에 괜찮다 한 종목 두 개는 상승했었습니다. 아침에 워낙 바이오 안 좋으니까 빠져서 그렇지 그죠? 아침에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저도 솔직히 HLB 자 우리 창희 선수 들어왔는데 11만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8만원 깨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지니까 얼마 세이브 됐습니까? 10% 세이브 됐다니까요. 어저께 반복되긴 한데 10% 세이브 해가 이쪽 포트폴리오 들어가고 먹고 넣으니까 1타 쌍피라고 닥터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고 있는다고 본인 손실 크다고 들고 있는다고 절대로 안 맞고집니다. 손실이. S 트래픽은 어쨌냐 창희야? 던졌냐 안 던졌냐? S 트래픽 뭐 좋다 그랬냐? 이거 별로라 그랬잖아. 별로 아직까지 별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손실 보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고름이 차면 안 짜내면 그것이 곰지 않습니까? 썩어 들어갑니다. 좀 아파도 바늘로 찔러가지고도 짜내기도 하고 살짝 병원 가서 몇 방울 기워서 짜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이 곪으면 그죠? 그렇게 해야 안 썩어 들어가지. 그거 아프다고 겁나가지고 병원 안 가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난주 팔 잘라내야 돼요. 지금 상처 나가지고 그냥 좀 째가지고 몇 방울 기우면 되는데 아프고 짜증나죠. 힘들죠. 그거 싫어가지고 버티면 고약 바르고 해가 버텼는데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나으면 그러니까 팔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푹 힙에 파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해요. 에스 트래픽 들고 있다고. 들고 있으면 11,000원 깨면 손절해라. 이거 밑으로 처진다. 이거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쉽다. 팍 깨면 손절. 위로 올라와도 13,000원 못 넘어갈 것 같은 모양이니까 여기 13,000원 인근 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기관에 여긴 수급도 별로입니다.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 내년으로 답방 넘어간 확률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연내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북 경협 올해 안에 힘들어. 그러면 별로입니다. 지훈님 어서 오시고. 그것도 그건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을 패대기를 쳤어요. 패대기를 쳐가지고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자 결론 먼저 긴 이야기 하기 전에 닥터K는 종목들 다 차익 실현했고 SK텔레콤만 한30% 채워갑니다. 여기 안 깨면 문제없고 27만 5천원과 26만 6천원 사이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이제 주가가 힘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다. 27만 5천원을 깨기 전엔 별 문제 없다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 들어갔어요. 이건 안 던졌습니다. 30%. 뭐 손해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냥 거의 보합 내지는 1, 2천원 빠진 정도인데 이건 승부를 걸었어요. 빠져서 안 던진 거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아무리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요.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그리고 3, 4, 5위 다 포진하고 있는 4위는 빼야 됩니다만,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바이오 박살을 냈어요. 그러면서 밑에 거 살짝 잡아놨습니다. 그죠? 전부 다 박살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1.25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이해야. 전부 다 조져버리면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이거 전부 다 조져버리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 폭락, 완전 뭐 리먼 사태라든지 완전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사태가 나면 4%가 아니라 5%막다 던지죠. 그런 사태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미국 중국 싸우고 있는 정도고 경기 둔화될 거 예상되고 그 정도지 완전 모든 시장을 초토화시켜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라갈 종목이 논다고요. 다 올라가는 좋은 장은 아닙니다만 패대기 칠 종목은 패대기 치고 데리고 갈 종목은 데리고 간다고요. 뭘 데리고 간다? 조선주 데리고 간다고요. 조선주 끝내주게 가네. 이게 폭락장입니까? 조선주가? 그냥 이것만 보십시오. 끝내주게 가잖아요. 그죠? 닥터케이는 조선주가 주도주라 그랬어요. 딱 노리고 있습니다. 또 눌려주면. 그리고 뭐 좋다 그랬습니까? 통신주 한번 볼래요? 휴고 그냥 우상향하고 아직까지 그냥 그만그만해요. 그죠? 상승 이후에 그냥 적당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추가 상승 못하고 그냥 적당히 횡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그죠? KT는 뒤늦게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향 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매매했습니까? U 플러스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KT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젠 SK텔레콤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라고요. 살만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업종 내 이상한 종목들 말고 통신주 1, 2, 3위 아닙니까? 그리고 1, 2위 정도 많이 쳐줘도 한 3위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하면 된다고요. 자, 전기전자는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다가 LG전자만 딱 들어갔습니다. 요게 왜 유평 다 돌려내고 여기서 요까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자고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요래 되면 딱 하자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딱 들어가서 여기가 딱 먹고 딱 목표치까지 딱 들어가 먹고 안 토해내고 그냥 놔버립니다. 왜? 끝내주게 상승 추세를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돌려내고 요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보고 딱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치도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판단 정확하다는
정확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밑으로 작살나니까 안 해. 하이닉스 작살나니까 안 해요. 하자 소리를 안 해요. SDI 여기 올라타면 이제 20일 올라타지 않습니까? 관심 있다 했는데 이게 대박 밀리니까 지금 별로예요. 이것도 22만 이상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21만 5천 정도 안 오면 안 해요.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왜 별로인지 아십니까? 많이 올랐거든. 여러분 이렇게 짧게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길게 놓고 보는 버릇 자꾸 들이시라. 여기까지 봤다 안 봤다 이렇게. 자 평소에 이렇게 길게 놓고 본다 안 본다. 길게 놓고 본다 7번. 아니야. 그냥 뭐 귀찮은데 앞에 거 조금만 봐. 한두 달. 8번. 길게 놓고 봐야 돼요. 왜? 그래야 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2017년에 기관 외국인이 쫙 샀어. 여기 얼마입니까? 5만원 아닙니까? 4만 얼마 아닙니까? 그죠? 5만원. 그럼 5만원 빼면 그죠? 4만원 5만원 하면 거의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두세 배. 그죠? 여기서 쫙 올랐지 않습니까? 오래 걸렸어요? 한 1년하고 한 8, 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대형 우량주입니다. 삼성전기. 그럼 기관 외국인이 1년 한 6, 7개월 만에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올랐으면 이거 차익 실현 안 한답니까? 차익 실현 하잖아요. 탑 근처에서. 외국인 쫙 늘리다가 여기 근처부터 딱 던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차익 실현 시작했는데, 그죠? 못 돌려내잖아요. 그 이전에 좋다 그랬습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여기서 딱 들어가, 여기 딱 먹고 나옵니다. 우리 탑건이 들어가 딱 먹고 나와요. 왜? 추세 끝내주 이거 팁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방송 오래 들었던 분들은 아시는데 끝내주에 갔던 놈이 한번 휘청할 때는 밑에서 받아 올리면 이평선 지지권에서 받아 올리면 한번 리바운드 나옵니다. 이거 기법이에요. 하나 딱 첫 번째 한번 딱 한두 번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휘청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우리 닥터K방의 생각대로님이 이야기해서 이거 샀는데 어때요? 별로입니다. 여기 저점은 지키고 있는데 별로예요. 왜? 앞전의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자꾸 엄벙 전부 엄벙 아닙니까? 밑으로 쳐지고 한번 쳐졌는데 또 여기 테스트하면 지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날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왔대. 밑으로 작살나요. 안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주가의 흐름에 대한 예측력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높아요. 별로다 한 종목은 박살나는 게 진짜 많아요. 괜찮아 보인다는 건 올라가는 게 진짜 많아요. 확률이 80% 이상, 90% 가까이 됩니다. 8이었는데 7로 바꿔야죠. 그래서 하락 추세 돌려내기 전까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이거 딱 돌아서기 12만원 이상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가기 전까지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 전부 다 여기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뭔 저점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들어가 먹기 좋아 보이죠? 이렇게 좋아 보이죠? 이중바다 끝내주게 올라갈 것 같죠? 물론 여기 딱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칼 손절이 장착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또 좀 다르긴 다릅니다. 좀 다른데 아 예 하이닉스구나. 하이닉스나 1등은 아니잖아. 그죠? 여기 44,000원대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주가의 상황이 달라요. 어떤 상황이 다르다? 저 때는 접근했었습니다. 주가 하락 이렇게 안 두들맞은 상황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접근됐는데 완전 작살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하기보다는 힘들다 받고 여기서 44,100원에서 49,000원 가가지고 팔아먹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사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언제 또 사자 할 거다? 언제 관심 갖자 할 거다? 시장 상황이 확 달라지면 모르겠으나 시장 상황이 확 안 달라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여기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44,000원 이상 올라가고 눌려주는 44,000원 오기 전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왜? 하락 추세니까. 대전제에 어긋납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 대전제. 주식은 우량한 주식을 우상향할 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우상향할 때 이거 우상향 아니죠? 언제? 이렇게 예전에 가면 여기가 130만원권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할 때 너무 밑에는 이야기할 그게 안 되니까 여기부터 다크게 방송만 했기 때문에 여기 우량한 주식이라도 하락 추세 여기는 안 한다고요. 우량한 주식 맞잖아 삼성전자. 여기 꺼내는 안 한다니까. 여기는 안 해. No. 언제? 하락 추세 돌려놓고 여기부터 한다고요. 여기는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초입에 들어가서 우상향하는 주식을 하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거 한번 머릿속에 딱 한번 박아놓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팻 슈림프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 초보가 봐도 이해하기 좋게 정리돼 있더라. 그게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드 아닙니까?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뭐 되게 어렵고 기법 무슨 스토캐스틱이 올라타고 뭐가 저저저 MACD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있습니까? 제가 그 몰라서 안 넣어놓은지 아세요? 다 해봤어요, 저도. MACD, 스토캐스틱 별의별 거다 해봤는데 소용없다고요. 뭐가 소용없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추세와 지지와 저항, 캔들의 성격, 그것만 잘 익혀놓으면 다 똑같다고. 일맥상통한다고요. 일맥상통. 그죠? MACD가 굳이 따지자면 뭡니까? 상승 추세 돌려내는지 하락 추세 돌려내는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죠?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과열인지 과매도인지 그거 아닙니까? 추세 목표치 딱딱딱 걸줄 알고 단기 급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하면 과열인지 아닌지 알고 밑으로 확 깨진 거 보고 과매도인지 알면 됐죠. 과매도는 매수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매도는 매수하면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MACD 다 후행적입니다. 볼린저 밴드 넣어놨어요. 추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단기 과열권인지 아닌 건지를 눈으로 딱 보여줍니다. 시각적으로. 볼벤이 삐져나왔는지 안 삐져나왔는지 딱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되게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건방진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간단한 이론이라도 본인이 접목을 해보고 통계를 내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다 싶으면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그걸 내 기준을 만들어가. 닥터케이는 그 기준을 공부했던 거, 배웠던 거, 전부 다 취업 이후에 닥터K만의 기준을 만든 겁니다. 주식 상처 탈출 팁 1, 2, 3. 그죠? 여러분들도 닥터K 거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중에 본인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주식 상처 탈출 팁은 닥터K한테 어느 정도 배웠는데 나는 좀더 추가를 할 거야. 이런 건좀 나도 공부해보니까 좋더라. 이게 하락 트렌드거든요. 이러한 트렌드로 가다가 더 급격하게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끌줄 알면 좋아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렌드가. 지금 세율이 벽에다 붙이라고 지금 내가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참.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추세가 무너지는 넥라인.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삼성전자를 이용한 추세의 지지저항.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죠? 뭐, 거창하고 많은 거 이것저것 다 알려드려도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면 좋아요. 여기 4만원대 깨지 문제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5천원에서 100원으로 액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100원 맞죠? 40배 더하면 맞잖아. 아, 뭐야. 그죠? 그러면 5 곱하면 돼. 5, 50. 그죠? 그러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권 여기가 깨져가지고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 가격으로 치면. 닥터케이는 44,220만 건 지지되는 걸 봤기 때문에 예전에 220만 건에선 가능하다. 시장상 반등 나올 만한 상황 있었기 때문에 44,000원권대에서 살만하다고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팔고 한몇번 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추세 무너지기 시작한 거 보고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정태님은 채팅방 초대합니다. 연 밑에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좀 젊어 보이던데 젊은 연건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좋아해요. 채팅방 초대할 테니까 남기십시오. 공부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확인 좀 받고 같이 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여기다가 지금 바로 여기다가 메일 남기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잠깐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댓글 잠깐만 보고요. 음악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작곡한 겁니다. 제가 불렀고 녹음 다한 거예요. 오프닝 말한 거 맞죠? 그죠? I'm Dr. K 하는 거 그죠? 빅플로님하고 비욘디 쑥쑥님하고는 아마 메일 제한테 안 보내신 것 같은데. 본인 소개 담긴 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성함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가족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좀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자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 이런 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전공, 투자금 규모. 그런 거좀 알아야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세율이 반가 반가. 야, 이렇게 주말에 하고 하니까 직장인들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봐봐. 전부 다 직장인이거든. 푸조도 들어왔고, 경제적 자유님도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주말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죠? 에너지가 소진된 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파이팅이 좀 떨어졌거든요. 다시 좀 에너지 끌어올리고, 올해 말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하고요. 내년부터는 강연회 2,000명 돌파 기념 서울 강연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냥 또 가열차게 한번 가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저한테 보입니다. 자, 나중에 방송 마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이 들어가지고 알 겁니다, 아마. 그죠? 안동이고요. 직장이. 안동이, 여기 우리, 저 뭡니까? 서정원님, 아마 안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 참, 무던해요. 채팅방에 계신 분들 보면, 양분이 되거든요. 3등분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아, 발음 안 좋네. 적극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적극적으로 딱 바로 그냥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팀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딱 들어온 분 있어. 그분이 강창욱 같은 분, 저런 분이거든요. 배준구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리포팅 올리고, 그죠? 리포팅이 내가 뭐 거창 안 해도 돼요. 내 전공이 예를 들어서 IT 분야다 이러면 아,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났네 마네 이런 건 뉴스 하나 딱본거 있으면 네이버 올리고 그렇게 하면 한명한 명이 조금씩 조금씩 관심 있는 자기 전공 분야니까 그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팀원들이 시간 절약이 되거든. 시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채팅방 이제 뭐 들어오신 지좀 그래도 한 보름 이상 되신 분들도 여기 좀 계시잖아요. 더 오래 되신 분들 있고, 그죠? 아침에 종이 신문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올리는 논술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직 전기 전자 회사 수석 연구원 출신 있고요. 현직 회계 전문가 있고요. 금융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2명 있어요. 공무원 다수 있고요. 그죠? 세무 전문가 있고요. 딴 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 무료 채팅방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셨죠? 지금 말이 옆으로 좀 새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할 이야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딴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구성원들도 개판 아닙니까? 헛소리나 삑삑 날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들어와가지고 왜? 아무나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사람 채팅방에 들어와가 다른 사람 잘 다른 방에 들어오라고
광고를 하고 가지를 않나, 그죠? 그런데 유료 채팅방보다 뒤지지 않다고 자신감 갖고 있어요. 이론과 실전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닥터K는 차트 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회계 전문가 내지는 연구원 출신들 내지는 현직에 있는 전공자들이 의견들 올려주시거나 자료 뽑아주는 거 참고로 하면 되고요. 그죠?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하고 난 다음에는 닥터K가 기술적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끈끈함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합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공부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몰라요. 공부했다는 거 표시를 해놔야 돼요. 댓글로. 어떻게 남기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본다면 하단, 세워서 보면 하단에 다른 동영상이 있을 건데 그 위로 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몰라서 못 남겼다는 분 계시거든요. 맨 밑으로 댓글 남긴 데 있어요. 거기 남겨줘야 공부했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할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를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삼성전자를 통한 또 이제 매수매도, 그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우상향할 때 언제 하락하는 초입에 하락 추세 돌려낸 초입에 들어가서 여기 초입에 딱 들어가서 딴데 아닙니다. 여기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해놔야 돼. 그죠? 그 이후에 목표치 산정해가면서 사고 팔고 지지에 사고 저항에서 팔고 하는데 추세 무너지는 여기 넥라인 여기 이후로는 하락 추세 전환되면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T 컨설팅 디렉터 이사입니다. 아, 3주 정도 계속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댓글 하나밖에 못 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인하고요. 공부 댓글 많이 남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같이 합니다. 다 그렇게 같이 한 분들이에요. 뭐 저하고 친하다고 하고 뭐 친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매수 가능 아이고 매수 가능 권역입니다. 그죠? 여기는 접근 금지 권 접근 금지 권역 하나를 봐도 확실하게 그죠? 컨설팅 해보셨으니까 확실하게 딱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K 주식 투자 컨설턴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너이기도 하고 그죠? 매수 가능 권역, 접근 금지 권역 같은 종목이라도 달라진다. 100만원권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기관 외국인 사기 시작합니다. 쫙 사가 200만원 근처 한 던지기 시작해요. 여기 인근부터 200만원 인근. 그리고 꼭대기는 280만원 아닙니까? 뒤늦게 여기 270 얼마에 사가지고 280 갖다 좋다 했겠죠? 물리는데 안 던지면 지금 얼마로 빠졌습니까? 200만원 깼지 않습니까? 80만원 깨지면 얼마입니까? 와, 280에 80이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나오네. 그죠? 그건 20, 한7% 됩니까? 30%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장기 한다고 여기 물려가지고요? No! 여기서 사서 중장기 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인근 진짜 중장기라 하더라도 여기 딱 깨지면 끝내야 돼요. 자, 오늘도 벽에 우리 저 세율 선수가 벽에다 도배를 했거든요. 도배지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 그죠? 여기도 적히는가 모르겠네.
43분이네. 제가 강의안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강연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식 완전 생초보도 괜찮은데요.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 있잖아요. 좀 해보기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정리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한테 특화되는 강의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 강의가 완전 초보는 초보 눈뜨기 시작하는 강의가 되고요.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내가 자신감이 완벽하진 않다. 좀알것 같긴 한데 뭔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분들 있죠. 제 강의 들으면 딱 한번 정리가 확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그냥 종목 한두 개 추천해주고 끝나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내년에 할 테니까 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참가비 있습니다. 이때 100만 원인데 가격이, 그죠? 기관을 여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해요. 200만 건 가가지고. 이건 빼버립니다. 거슬려요. 주식 투자의 대전제, 팁 1입니다. 우량한 종목을 하락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 하는 초입에 사서 목표치까지. 들고 가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이게 다라고요. 주식 투자의 대전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여기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여기 그죠? 접근 가능 지점.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이제 넣어야지. 접근 가능 지점. 그죠? 매수권역.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접근 금지 권역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세가 이탈되니까. 여기 접근 금지 권역 해가지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죠. 추세 이탈. 야, 이거 하나 보면 그냥, 그죠? 끝 아닙니까? 끝. 뭐 때문에 금지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사야 되는지, 접근 가능 지점, 추세 돌파, 요거 적어도 돼. 드려야 되겠네. 어디 가서 무료 방송하는데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이상한 거 뭐, 그죠? 종목 탐색기 하나 펴놓고, 뭐, 그거 사라, 내지는. 오늘 이거 놨네요. 얼마 사고, 얼마 팔아라. 그거 가지고 무슨 공부가 됩니까?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 많이 안 풀어준 줄 알아요? 미천 딸리거든. 다 풀어줘버리면 연장 안 하잖아요.
그죠? 저처럼 해줘버리면 한달 공부 좀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한 두세 달 가겠지. 공부 좀 이때까지 했고 주식 좀 해본 사람은 저처럼 알려주면 유료방에서 한 달 있다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간다고 왜? 다 알겠거든. 근데 또 그게 다 아닙니다. 그게 다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몸에 배일 때까지 같이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딱 1년 했었습니다. 110만원 받고. 그런데 깨졌어요. 나가 2008년도에. 그죠? 주식으로 깨진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파생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박살나는 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1년 들었으니까, 110만원짜리 1년 들었으면 저 수업료 많이 냈어요. 몇 천만 원 냈어요. 2박 3일, 1박 2일 내지는 온라인 강연 50만원짜리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푸는 겁니다. 저 배웠던 거, 그죠? 배웠던 거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야, 더 있을 걸. 그죠? 왜? 훈련이 안 됐거든. 훈련이. 1년이 훈련 됐는데 어쨌든 참고를 할만 했는데.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세무 회계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한 30만원씩 낸다 아닙니까? 규모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산하고 나면 한 2, 300도 낸다 아닙니까? 왜 본인이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듣습니까? 맡깁니까? 그리고 노무관계 있으면 노무사들한테 의뢰하죠. 이건 30만 지불하고 이건 좀 서류 좀 작성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주식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그죠? 주식은 이상한 말이 떠돌아요. 남의 이야기 절대 듣지 마라. 그것은 검증을 해보시라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봤는데 택도한 소리 맞잖아. 이거 사면 10배간에 어쩌네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란 말이지. 검증을 해보고 실력이 있고 확률 높은 사람 말은 컨설팅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 받아야 돼요. 다음에 닥터케이 유료할 때는 여러분들 검증해보시고, 아직까지 당장 생각 없어요.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내지는 내년 초반에 할 텐데 검증해보십시오. 그죠? 2년 가까이 모든 방송이 다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한 두 달 이내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무료다 생각하고 쭉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초대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무료 서비스도 좋은데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아예 사업자 등록 내고 여러분들은 더 이제 뭐 그죠?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무료 방송 완전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 방송도 지속하고 무료 채팅방도 지속할 거예요. 다만 유료하고는 좀 차이 나겠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하실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숨겨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식은 언제 해야 되는지, 주식장소 탈출 팁 1을 한번 복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드려야 되니까 저도 스크린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해서 저장할 겁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하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 분들 학원 다니죠? 우리 딸애가 중3인데 수학학원만 다녔는데 영어학원 보내달랍니다. 참.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주식은 학원 다녀야 되겠다 생각 안 드십니까? 다음에 학원 다녀야 되겠다 생각 드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십시오. 홍보해야지. 자, 다녀보십시오. 다음에 후회 안 할 겁니다. 됐고요. 자, 그 이야기 길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 안 좋고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바이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이오가 좋았던 2017년에는 바이오에 집중했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영원한 거 없어요. 제가 맥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맥주가 하이트가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카스가 지배적입니다. 저도 하이트에서 카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주식 투자에 관련된 거 많이 해요. 사람을 만나도 현대차 다닌다 그러면 현대차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깊은 거 말고. 그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퍼 같은데 엘리베이터 있는 거 슈퍼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술 나르는 사람 쓱 지나갑니다.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쓱 물어봅니다. 요새 맥주 뭐가 많이 들어가요? 하이트죠. 옛날 딱 그랬거든요. 하이트입니다. 어저께뿐만 아니라 또쓱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보면 하이트 잘 없고 카스가 많다. 카스 드릴까요? 카스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요새 술 뭐가 많이 들어가요? 카스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카스. 요새는 카스라니까? 자, 시장이 그렇게 변하는데, 내가 그럼 하이트 옛날에 좋아했다고 하이트에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하이트가 진로입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죠? 하이트 진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카스에 투자 바뀌어야 된다니까? 셀트리온 비롯해서 2017년도에 바이오주 잘 갔다면 그땐 좋았는데 바이오 집중해야 돼요. 이제 2018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이십니까?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대세가. 그러면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별로예요, 별로. 왜 그거를 간파를 못 하시죠? 뭘로 갈아타야 된다? 조선주로 갈아타야 돼요. 조선주 여기 틀렸습니까?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어요. 조선주 이전부터 관심 있다고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딱 돌파해내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날라가요. 그죠? 통신주, 통신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유플러스 이야기 많이 했어. 틀렸습니까? 돌려내고 우상향 끝내주기가 여기가 약간 훼손돼서 그렇지. 여기가 부딪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상승하던 추세 안 깨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딱 저항권으로 역할하는 겁니다.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이거 닥터케이크 특기예요. 지지저항 잡아내는 거 추세.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딱 끄면 돼요.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시사하는 바 있거든요. 하나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그냥 뭐중중하게 안 알려드려. 왜 접근 가능하냐에 대한 부가 설명이고, 왜 주도주를 해야 되나? 부연 설명입니다. 밥 먹으러 오라 그러네, 옆에서. 배고파요. 이렇게 딱끌수 있어요. 저점 저점. 이 상승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 각도가 가파릅니까? 안 가파릅니까? 가파르다 안 가파르다? 가파르죠. 그럼 좋다 안 좋다? 좋다 1번. 상승 각도가 이렇게 가파른 게 좋다 1번. 아니야 좀 이렇게 안 가파른 게 좋아 2번. 단기적으로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자, 하락 추세 돌파해냈기 때문에 여기부터 관심 있다 그랬어. 그죠? 방송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막 여기 인근에서 사고 팔고 하는데, 그죠? 이 트렌드가 무너지는 여기가 무너지면 아까 뭐라고요? 넥라인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대체적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 추세선 상단까지는 돌파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느슨했으면 이렇게 각도가 완만했으면 반등하면서 딱 튕겨와요. 이 추세선 이게 딱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누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 각도가 이랬다면 이렇게 약간 느슨했다면 그죠?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해서 반등해도 여기 튕겨 내려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각도가 가파르니까 추세선 깨진 이 여기까지 돌파 강하게 나온 겁니다.
하락폭에 거의 99% 이상, 100% 가까이 반등했잖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굿인 거예요. 굿인 거예요. 여기서 피보나치 지지저항 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야, 뭐라고요? 피보나치가 여기 하락하는 추세에, 아, 하락폭에 382, 50%, 618 지점까지 반등하면, 618 지점까지 반등을 하면 가장 강하니까 좋다 하는데 100% 가까이 다 반등해서 그냥 벨이 굿인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지지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겁니다. 주도주. 여기 딱 하락한 추세 딱 돌려내면 갈, 아, 이제 접근 가능한 겁니다. 여기 넥라인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지웁니다. 자, 이것은 상승 각도가 가파르면 좋고, 상승 각도가 뭐 책 하나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상승 각도가 가파르면 좋고요. 추세 이탈 후 하락한 폭의 거의 전부를 만회하는 양호한 흐름. 외국인의 매수세 있다. 그리고 5G 모멘텀 성장 가능성이 큰 주도주다 하고 주 판단. 그래서 매입하는 거예요.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 가파르면 좋고, 추세 이탈 후에 하락한 폭의 거의 전부를 만회하는 양호한 흐름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5G 모멘텀 성장 가능성이 큰 주도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를 잘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굳이 안 적어도 아시겠죠? 시바 연구원? 시바 연구원이 뭐예요? 준이? 준이가 누군데요? 정준이. 야, 반갑다. 야, 반가운데 씨바 연구원이 뭐야? 좀 멋진 이름 써봐라. 반갑다. 자, 이렇게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또 설명드렸고, 하나하나 캡처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시고 본인들만의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 시간 지금 제법 많이,
시험 많이 흘렀고 한 시간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방송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으로 닥터K 상당한 시간 방송하고 있고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있습니다. 자,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고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로 다 올려놨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볼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안 본, 못 본 패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날려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주십시오. 우측 상단에 실시간 채팅 꼽표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 왼쪽에 있거든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실시간 채팅 돌아오면 됩니다. 실시 해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시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주식 쌍초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